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전남 산안권을 비롯해서 한반도를 관통한 지 열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잠정적으로 집계를 한 결과 피해액은 101억 원으로 나왔지만 피해 복구는 물론 피해 조사 역시 더디기만 합니다. 손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치 발로 밟힌 것처럼 벼들이 서 있지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평소 이맘때면 황금빛 들녘에서 농민들이 추수에 바쁜 시기지만 태풍이 휩쓸고 간 생채기 앞에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전남에서 피해를 본 논의 면적은 7천 헥타르, 축구장 9,800여 개에 이릅니다. 농민들의 심정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죠. 이것만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짓고 그런 1년 농사를 짓는데 이게 지금 너무 더보기 심하고. 태풍의 직격탄을 맞아 힘없이 무너진 가거도 방파제도 언제 공사가 재개될지 막막합니다. 주민들이 어디 뭐 여기가 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참 뭐라고 할 얘기 없었죠. 이번 태풍으로 전남 지역 재산 피해는 모두 101억 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가 비닐하우스 등의 피해가 63억 원에 이르고 도로와 교량 등 공공시설 137곳이 파손됐습니다. 특히 양식장 등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신안군 흑산면은 피해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피해 복구는 물론 피해 조사가 끝나지 않은 곳이 많아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금액이 나타난다 그랬을 때는 각기 우리 국고가 지원되고 지방에서는 예비비 등을 긴급 투입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복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지 열흘이 넘어가고 있지만 복구는 더디기만 해 피해 주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이어서 연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가운데 전남지역의 종돈장 차량이 연천 농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도는 이달 초에 도내 한 종돈장에서 새끼 돼지 20마리를 경기도 연천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 농장에 분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종돈장에 대해서 긴급소독을 마친 전라남도는 임상 예찰에서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연천 농장을 방문했던 농장 컨설팅 업체 차량이 전남 지역을 지나간 것으로 나타나서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 A형 간염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 들어서 전남의 A형 간염 환자는 136명으로 지난해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적으로 집단 발병한 A형 간염의 주요 원인이 생활 하수 등의 오염이 된 조개젖신점을 감안해서 전남 지역의 젓갈 생산업체 21군데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통보 때까지 잠정 유통 판매 중단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에 찾아가는 음악회가 오늘 KBS 목방송국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공연에서는 전통음악의 뿌리를 둔 다양한 대중적인 곡들은 물론 사물놀이패 풍물놀이 등이 연주돼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은 앞으로 우리의 국악을 널리 알리고 국악을 찾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에서 유일하게 시각장애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영암군 은광학교가 2020학년도 신입생과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은광학교 학생들에게는 기숙사 등 생활시설은 물론 각종 장학금 등이 지급되며 고등학교와 전공과 졸업자는 국가인정 안마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해랑군이 2020년산 고품질 물김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해랑군은 올해 김 양식은 8,200헥타르의 10만 7천 채 규모에서 이뤄진다며 시설량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13책을 지정해 고품질 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가 중요 어업유산 제6호로 지정된 맨손 낙지잡이 보전을 위한 신안군 맨손 낙지잡이 장인 선발대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신안군 조례에 근거한 신안군 수산업 장인으로 지정되면 2년 동안 연 200만 원의 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포시 지역 문화재 활용 사업 3건이 문화재청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문화재 야행과 생생문화재 사업 2건 등으로 3년 연속 선정된 문화재 야행은 지역의 특색 있는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해 문화재 야간 관람과 공연 등 야간 문화 향유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남혁신박람회가 오늘부터 목포에서 시작됐습니다. 전남도는 오늘 오후에 목포 원도심 근대역사문화거리에서 전남지사와 일선 지자체 관계자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람회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금요일까지 열리는 전남혁신박람회에서는 주민 삶의 개선 사례와 원도심의 빈주택과 상가 등을 활용한 사례 등 도시 재생에 성공한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 전시됩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오래된 건축물들이 박람회 공간으로 활용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KBS 목포방송국과 함께하는 2019 3일간의 야행 특집 프로그램이 오는 20일부터 사흘 동안 근대역사문화거리에 위치한 경동성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특집 프로그램은 인기가수 중심의 축하쇼 형식이 아닌 2019 목포문화제 야행과 연계한 지역 밀착형 콘텐츠를 기획, 제작한 것입니다. 목포였습니다.